스타벅스 오늘의 책은 중국 경제 추락에 대비하라입니다. 중국 경제 추락에 대비하라는 중국의 경제 구조 왜곡과 그 왜곡이 불러일으킬 추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은 물론 한국 역시 경제 구조가 왜곡되어 있고 그로 인해 성장 둔화를 겪었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한국이 맞이하고 있는 경기 침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투자 중심의 경제 체제가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힌 저성장 국면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처방과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단기적인 대증요법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우리가 봉착한 상황을 인지하고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중국의 왜곡된 경제구조 분석을 통해 중국 경제의 환상을 벗어나게 해주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의 향후 전망까지 해준 책이죠. 중국 경제 추락에 대비하라의 저자 세종연구소 김기수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그 이제 중국 경제 추락에 대비하라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네네네. 중국 공산당에 대한 아, 예.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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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갖는 의미나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글쎄, 우리 그 민주자본주의 국가들은 예.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공산당 일당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얘기는 입법, 사법권, 행정권 모두를 공산당이 쥐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 절대 권력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권력에 관한 한 사실은 뭐 거의 절대 권력을 공산당이 쥐고 있다. 다 쥐고 있다. 이렇게 보면 예, 됩니다. 예, 아, 예.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향후 10년간 예. 중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선출이 되었고요. 예. 그 시진핑을 이제 선두로 해서 5세대 네. 지도부라고 불리우는 네. 예, 지도부가 이제 구성이 되었는데 네. 이번 당대회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글쎄, 지금 등소평이라고 있죠. 예, 덩샤오팽이라는 예. 지도자가 죽기 전에 이 정치 구도를 만들고 죽었어요. 근데 거의 첫 번째 원칙이 보복 없는 정치예요. 보복 없는. 왜냐하면 예. 본인이 이제 모태통 시절 너무 정치 보복을 많이 받 그렇죠. 고생을 많이 했고 그다음 피비린내 싸움이 너무 많았기 예. 때문에 그거를 절대로 반복하면 안 된다. 예. 해서 두 가지 원칙을 내줘요. 예. 하나는 파벌을 만들었어요. 아. 서로가 견제하게. 예. 그게 우리가 늘 신문지상에 나오는 공청단파, 상하이방, 그다음에 태자당. 태자당. 예. 이 세 파벌을 만들어놨어요. 아. 서로 예. 견제하게. 이 세 파벌이 거의 균등하게 권력을 분점할 수 있도록. 예. 그 얘기 다시 얘기하면 아까 정치국 상무위원이라고 예, 있죠. 예. 거기가 대충 3대 3대 3으로 배분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러고 권력을 돌아가면서 이제 이 맞도록 이렇게 일단 조치를 하고 죽었어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임기제를 실시해요. 그러니까 연령제하고 예, 임기제. 그러니까 정치국 상무위원이 72세 이상은 안 됩니다. 예, 예. 나이가. 그러니까 그 일단은 옛날에는 그 장기 집권이 가능했는데 그걸 예, 예. 이제 원천적으로 봉쇄를 그렇군요. 시켜놨죠. 예. 그다음에 두 번 연임은 못하게 했어요. 예. 그 정도가 아마 중국이 과거 모태통 시절보다는 다른 점인데 예. 그 체제가 지금 유지됐다고 보면 유지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등소평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권력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세 파벌이 이걸 안배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예. 그게 바로 유명한 보시라이 사건입니다. 아. 그래서 끝까지 진통, 그러니까 정치국 상무위원회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 그게 진통을 겪었던 이유가 그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대회 끝나기 직전까지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바로 예.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도 예, 예. 이 타협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예, 예.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단은 현체제 특징을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예, 예. 현재의 특징 자체는 뭐 후진타오 체제랑 큰 차이가 없죠. 세 파벌이 균등하게 배분을 했으니까 이 체제로 가고 새 지도자들이 이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 예.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번 이제 그 18차 당대회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 것 외에 이제 전임자들에 대한 예. 예, 그 정치 업적에 네, 대해서 네. 이제 정치 결산 보고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렇죠. 소위 이제 후진타오, 원자바오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전성기를 이끈 그 황금의 10년이다.
이렇게 평하기도 이제 물론 이제 중국 관방 언론들이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그 의견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외형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예, 예. 역사상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이뤘기 때문에 아, 이전보다 훨씬 예, 예. 예. 동서평 장점의 시대보다도 높아요. 예, 경제 성장률이 10%가 예, 예. 넘어가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양적으로 굉장히 팽창했다 하는 거는 칭찬받을 만하죠. 예, 그렇게 평가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국부는 굉장히 늘어났어요. 아. 국가가 돈은 많이 갖게 됐어요. 예, 예. 문제는 그게 국민한테 배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경제라는 거는 그렇죠. 국민들이 잘 사는 거니까.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악화돼 있습니다. 아. 장점인 그 전에 등서평 시대보다는 굉장히 악화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득 불균형이 아주 가시적으로 심화됐고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불균형인데 예.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 예. 그것도 굉장히 심화됐고 그다음에 지금 뭐 농민공 문제라든가 예. 뭐 등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는데 그게 전혀 해결된 게 없어요. 예.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게 거의 확충이 안 됐죠. 아. 그러니까 원래 후진타오 들어오면서부터는 중국 지도부가 인식을 했어요. 예. 중국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아. 거를. 근데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평등하고 불균형한 경제 체제를 갖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예. 바로 그것 때문에 6년 전에 조화사회라는 게 나왔거든요. 예, 아마 조화사회.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어로는 Harmonious Society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조화사회의 내용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걸 전부 다 개혁을 하겠다. 그 문제점을 인식은 하고, 하고 있었던 거네요. 예, 정확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좀 더 올라가면 후진타오가 등극할 때서부터 이 문제가 제기돼서 특히 당 대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보고서로도 많이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10년 동안 실천을 못한 거죠. 결국은.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예.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지금처럼 후진타오에 대해서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그 시진핑 일기가 이제 시작되고요. 5세대 예. 지도부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데 예. 중국의 지금 5세대 그 지도자들에 있어서 지도부에 예. 있어서 그 핵심 정책 사안은 어떤 것인지 예. 경제를 중심으로 좀 박사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제는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 우리가 이제 저수지에서 논으로 물을 보낸다고 가정을 해보죠. 예. 그럼 수로가 있잖아요. 예. 수로가 반듯하게 있으면 물이 잘 흘러 들어가겠죠. 그렇죠. 원하는 것만큼 예, 빠른 속도로. 예. 그런데 이 수로 자체가 지금 왜곡돼 있어요. 아. 이렇게 휘어 있어요. 아. 그게 이제 경제 왜곡 현상인데 예.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는 건 굉장히 좀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을 했어요. 아, 이미 너무 많이 개입이 예, 돼 있어서 수로들이 너무 구불구불하게 되거나 예, 효율적이지 예.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안 예.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물을 흘려보내면 제대로 물이 도착이 안 되죠. 아. 그거랑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예. 아까 이제 불균형 성장이다, 예. 불평등이다 하는 게 다 이 문제거든요, 아, 결국은. 그런데 예, 예. 이제 문제는 이게 단순히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넘어서 예. 중국 경제 구조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벌써 구조라는 말이 나오죠. 예, 예. 그러면 그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피는데 구조를 바꾸기는 평면적인 거를 표면에 나타난 현상을 잡는 것보다는 뭐 수십 배, 수백 배 어렵다고 보면 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체제가 해야 될 거는 이 구조를 바로 잡아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바로 잡을 수 있을지 예. 그거는 미지수로 보는 이유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후진타오 시대에도 이걸 알았다 그랬죠, 제가. 예, 예, 예. 예, 이 구조 문제를 알았어요. 예. 근데 10년을 지금 전혀 손을 못 대고 오히려 악화됐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그거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거두절미하고 정치 문제까지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걸 바로잡으려면 일단 시장 원리를 더 도입을 해야 돼요. 아, 지금도 이미 도입이 된 상태 아닌가요? 된 상태인데 예, 지금 예.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죠. 아, 한국 기준으로 예. 봐서는 예. 상당히 떨어져 있죠. 아, 지금. 어떤 점들이 부족한가요? 그러니까 모든 은행 같은 게 대표적이죠. 예. 은행이 주도 은행이 국유은행이에요. 예. 근데 은행 자체를 정부가 완전히 쥐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은행에 들어온 돈을 이제 배분을 하잖아요. 예, 대출을 하잖아요. 예. 대출을 정부가 결정해요, 사실상. 원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행에 돈이 들어오면 은행이 결정하죠. 예, 근데 예. 은행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 돈을 대출해 줬을 때 돈이 부실 채권이 되면 우선 안 되죠. 그렇죠. 회수가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다음에 예. 두 번째, 이자율이 높아야죠. 예, 그렇죠. 가급적 이자율을 많이 주면서 안전한 채무자에게 예, 돈이 가죠. 그렇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아.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이제 예를 들어서 국유기업이다, 예. 큰 기업이다. 여기가 자기네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중요한다든가 예. 아니면 유착관계가 있으면 그 기업에 나가요. 예. 그러니까 은행이 판단하는 건 그 기업의 장래성, 사업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 사업성이 없다는 거죠. 예. 그 판단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그게 부실채권이 돼요. 아, 그렇군요. 예. 제가 말씀드린 왜곡 현상 중에 일부를 설명했는데 바로 그런 현상이죠. 그런데 예. 이게 중요한 거는 이걸 이제 민영화시킨다든가 은행의 본업, 은행이 몰래 갖고 있는 이해를 추구하기 하도록 내비둔다는 거는 결국 뭘 의미합니까? 중앙정부의 은행에 대한 권한을 약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기득권층이 갖고 있는 권력의 일부를 내놓아야 됩니다. 예. 결국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정치 이야기를 예. 박사님이랑 나눠봤고요. 경제 이야기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대부분 예.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예. 아, 무섭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예. 앞으로 뭐 세계 경제를 거의 이제 쥐었다 놨다 할 것이다라는 예. 예. 일반인들의 시각이 많이 있는데요. 예. 이제 시진핑 집권 후반기에 예. 중국이 1인당 국민 총생산이 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예, 예, 예.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 지금 그와 같은 수치가 나오려면 지금 경제 성장률이 9% 이상이거든요. 예, 예. 9% 이상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아, 지속적으로요? 예, 예. 예. 근데 제가 책에서 다룬 거 거의 내용의 반 정도가 그게 유지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거거든요, 예, 예, 지금. 예. 근데 그 책 내용에서 분석 내용으로는 불가능하죠. 아. 왜 그게 불가능하냐 하면 일단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은 이 체제가 유지돼 이 고도 성장이죠. 9% 이상 성장이 유지되기 위해서 서구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은 일반적으로 소비 예. 소비자들의 소비가 이끌어가요. 절대 비중 차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 70%가 넘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35%가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GDP를 이제 높이 하려면은 예, 소비가 예. 약하니까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계속.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투자죠. 민간도 아니고. 아, 저 전부 다 포함한 겁니다. 아, 포함해요. 네, 예, 저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예. 이 투자 비율이 최고치로 올라간 게 GDP의 52%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9%, 아. 미국 같은 경우 13.4%밖에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는 일단 정부가 개입해서 투자를 유도해서 의도적으로 하기 전에 이 수차가 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개입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다. 국유기업을 유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예. 엄청나게 투자를 한다. 하는 거는 그 투자가 다 효율적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투자가 효율적이라는 건 투자를 하면 일단 이득이 나와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득이 나와서 그 이득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근로자들한테 배분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지금 여태까지 자본주의에 대한 연구 수치로는 50%가 넘는 투자 비율, 그러니까 GDP 대비 50, 그거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 예. 정도인가요? 예. 예. 아. 최고 기록을 갖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한국이 1992년도에 37%인가 예. 기록한 게 최고 수치예요. 아. 공산국가들 아, 그거는 제외죠. 아, 제외. 네, 제외죠. 아, 이미, 예. 그러니까 시장 원리가 작동한 난 아, 어느 정도. 거, 예, 그 전제하에. 이 정도의 투자는 예. 이제 그걸 불가능한 아. 투자죠. 그래서 우리가 그건 과잉 중복 투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그렇군요. 비율적으로 비율적으로, 예, 비율적으로 투자가 계속된다. 그러면 이 투자가 계속되는 게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 분석, 그 다음 제 분석을 볼 때는 올해 내년 정도가 피크로 끝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야. 이 얘기는 곧 고도 성장이 투자 중심의 초고속 성장, 9%의 예. 고속 성장은 마감을 한다. 예. 계속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예. 그걸 유지할 수 없다고 보죠. 아. 그러니까 그 계산에 따르면은 9% 이상 성장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어렵고. 예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년 내에 만 달러가 넘는다. 그거는 수치라 수치상. 복리로 계산해도 그 수치가 안 나오겠죠. 예, 예. 6-7% 정도로 계산해 보면은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국민 1인당 국내 총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네. 그 김웅규 성신여대 교수의 그 분석에 따르면 네네네. 개도국들이 1인당 그 GNP나 GDP가 네. 6천 달러에서 만 달러 정도가 되면 네.
필연적으로 네. 그 정치 형태가 이제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고 그 민주국가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네.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 김은규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비교 정치 분야에 저게 나와 예. 있는데 그거를 모더나이제이션 띠우라 그래요. 예. 현대화 이론이라는 예. 거. 그 이론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미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예. 세계 최강국이 됐죠. 예. 그다음 원조 정책을 펴요. 아. 제3세계. 예. 예. 그래서 원조 정책을 펴서 어떻게 하면 경제가 잘 돌아갈까. 나아가서 자기네가 원하는 민주정부는 들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이론을 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1950년대 중후반서부터 그 예. 이론이 나와서 예. 60년대를 풍미를 하죠. 그런데 예. 그 이론에 따른 얘기입니다. 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이론에 따르면은 일단 경제가 성장이 되잖아요. 예, 예. 성장이 되면은 일단 소득이 높아지고 인식 수준이 높고 그다음에 경제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자유가 필요하고 예, 예. 등등등등의 요소로 민주정치가 필연적으로 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규 선생님께서 아마 그 이론 가지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 그럼 중국에도 그게 그런데 예, 제가 좀 말씀 좀 예, 예. 드리면은 가장 최근에 예, 예. 올해입니다. 2012년에 그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됐는데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예. 책이 나왔어요. 예, Why Nations Fail이라는 예. 책인데 그게 이제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 그 책이 아주 뛰어난 책인데 아. 지금 MIT 대학의 다론 아세 모글이라는 경제학자하고 예. 지금 하버드 대학의 로빈슨이라는 그 정치학자가 같이 쓴 거예요. 예. 비교 정치하는 분이. 그런데 그 이론이 그걸 뒤집어요. 지금 이 지금. 현대화 이론을 예.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 왜 어디 이 사람들의 이제 이론은 뭐냐면은 경제가 발전했다 해서 예. 자동적으로 민주 체제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 나오지는 않네. 예. 예. 프로테스트 그러니까 예. 아, 뭐라 그러죠? 우리가 반정부 시위 이런 예. 건 나올지 모르지만 예. 그것이 민주 체제로 연결된다는 논리적 근거나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없다. 봐요, 이 사람들은. 아. 예. 그러니까 역으로 이 사람들을 추적을 하는데 그게 그 부분이 이제 이 양반들이 가장 이제 뛰어난 점이죠. 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대화 이론은 경제 중심이죠. 예, 예. 경제가 발전하면 정치 체제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 양반들 생각은 거꾸로예요. 반대로. 경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정치 체제와 상관없이 발전할 수 있지만 어느 체제를 넘으려면은 정치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는 경제 때문에 예, 정치가 예, 예, 이렇게 된다 그런데 예. 이분은 거꾸로 봐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이거 뒷받침하지면 경제 성장이 더 이상 안 된다고 예,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틀린 건데 아. 이분들이 여태까지 거의 400년치의 역사 기록을 가지고 이거 검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예.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 책의 끝 부분에 보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됐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죠. 그러니까 결론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마지막 그 문장 단어가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강압에 의해서건 혹은 자의적 자발적으로 하든 정치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자각하고 그걸 고치기 전에 중국 경제가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렇군요. 네. 이게 최신 이론입니다. 아, 네. 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덩샤오핑 이후로 고속 성장을 중국이 그 경제 성장을 했고 네. 실제로. 굉장히 사람들은 많이 이제 그 환상을 갖고 있지만 중국 경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도 성장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어떤 구조적인 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지금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예, 예. 구조 문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불균형 성장으로 나타나요. 예, 예. 불균형 성장이 이제 여러 각도로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지금 중국이 싼 물건을 많이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다 많이 팔고 예. 돈을 많이 벌죠. 예. 그 싼 물건을 만들다는 것 자체는 제조업이란 뜻입니다. 예. 괜히 저가의 제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요. 예. 그러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거거든요. 그 투자가 대부분 다 집중적으로 또 제조업 쪽으로 또 들어가요. 또. 예. 그러면서 고속 성장이 일어나는데 예.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서비스업이 죽습니다. 아. 예. 같이 성장할 수는 없네요. 없어요. 아, 그왜 그런? 그건 왜냐하면 예, 예. 자원을 일방적으로 국가가 그래서 개입해서 문제가 된다는 게 바로 예. 그거예요. 과도하게 개입하면 자원이 일방적으로 제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원은 한정돼 있거든요. 예, 예. 이 자원이 서비스업 쪽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좀더 시장 원리에 따라 설명을 해드리면 예. 시장에 맡겨놓으면요. 예.
자원의 배분이 아까 우선 금융시장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은행 예. 이런 걸 가정을 합시다. 예. 그럼 은행에 돈이 있을 때 은행은 돈을 꾸어주죠. 예, 그렇죠. 꾸어주는데 꾸어주는 기준이 뭡니까? 시장에 따르면 가장 안전하면서 이득이 많이 나는 곳으로 그렇죠. 꾸어주죠. 예. 그럼 그때 시황에 따라서 다 틀려질 거라고요. 예. A라는 시점에서는 아 제조업이 그렇죠. 돈을 많이 예. 벌것 같다. 좀 안전하다. 그럼 제조업으로 가요. 그런데 예. 이게 만만세제 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볼 때는 아, 이 서비스 산업 중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장사가 잘 될 것 같다. 예. 그럼 이쪽으로 가지.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이 그렇게 돼 있죠. 예. 서비스 산업이 좀 떴다가 그렇다면 제조업이 좀 떴다가 그런데 그렇죠. 예. 그 시장에 맡겨놓으면 자동 조절이 돼요. 예. 이게. 그래서 자원 배분이 한쪽으로는 쏠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 그때그때마다 가장 이득이 많이 나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예. 그 이득이 많이 나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인 투자예요. 아, 효율적인 우리가 투자. 예. 예, 비효율적인 효율적인 투자를 나누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 근데 지금 현재는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낙후돼 있죠. 예.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일본도 이걸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지금 현재. 아. 예, 예. 일본은 어떤 예예 일본 이야기도 좀 한번 예, 해보겠는데 예, 책에서도 이제 책에서도 자세히 다루셨고요. 예, 예. 일본도 약간 좀 경제 구조가 왜곡돼 있다. 그래서 예, 고통을 예. 겪고 있고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예. 일본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건가요? 일본은 이제 중국 정도는 아니지만 예. 아, 1950년대 60년대 고도 성장기를 똑같이 겪고요. 예. 그러니까 초창기 한 20년의 연평균 성장률이 8%가 넘어요. 아. 굉장히 큰 규모의 예. 경제를 갖고 있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랑 1대1로 전쟁을 벌인 국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예. 발달한 국가인데도 굉장히 고성장을 예. 해요. 그런데 고성장의 원인이 바로 비슷했죠. 그러니까 미티라고 통산성이 있어요. 예. 거기 통산성이 전략을 짜요. 예. 앞으로 어떤 산업이 유망하니까 예. 이 산업에 집중적으로 은행 대출을 해준다. 아. 그러면 은행은 따라가요. 예. 예. 그러니까 관료들이 딱 예, 가이드라인을 예. 짜주면 그대로 예. 따라가는 예. 따라가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원이 거기에 배분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일본에서 나오는 뭐 미쓰비시니 하는 큰 기업들이 그렇게 육성이 됐죠. 아.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물건도 잘 만들고 효율적으로 예. 만들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임금이 굉장히 쌌어요. 예. 서구에 비해서는. 아. 그러니까 물건이 잘 팔리죠. 예. 그래서 고속 성장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에서 계속 돈을 벌고 재미가 있으니까 예. 계속 제조업으로 들어가죠. 돈. 아. 근데 그 상황에서 서비스업이 죽는다는 건 인식을 못했어요. 아, 일본도 예. 당당히. 그러니까 정부 관료들이 그런 생각을 못했던 예, 거네요. 못했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1990년대 초반서부터 예. 이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지금 제조업의 어떤 식으로 무너지냐면 제조업의 임금 수준. 예. 임금 수준이 이미 1990년대에는 미국을 앞서요. 아,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물건의 질이라든가 물건이 더 그러려면 물건이 더 비싸게 팔려야 되겠죠. 예, 예, 예. 비싸게 팔려면 더 고급 기술이 있어야죠. 그런데 예. 당시에 일본이 미국보다 더 고급 기술을 갖고 있냐 그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윤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그렇군요. 정부가. 예. 그러니까 이 이윤을 또 보존하려고 정부의 그 은행 대출을 더 확대를 했어요. 자꾸 예, 예. 이윤이 이거 아니. 그게 다 부실 대출로 묶인 겁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일본 경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무너지는 건 좋은데 서비스 산업이 발달했으면은 제조업에서 무너진 걸 서비스 산업이 흡수하면 되죠. 예, 예. 거기서 고용이 안 된다면은. 근데 제조업이 약하니까 그게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일본이 과거 20년간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경제 왜곡 현상으로 보죠. 예, 예. 그 제책에서 거기에서 거의 10페이지 이상을 한번 예, 했었죠. 예, 예. 맞습니다. 이제 또 그 중국 경제 이야기로 예, 한번 넘어가보면요. 예, 예. 책 제목이 예, 예, 예. 사실은 굉장히 좀 직설적이기도 예, 하고요. 예, 예. 중국 경제 추락에 대비하라라고 예. 이제 추락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예, 예. 그 앞으로 추락할 것으로 진짜 중국 경제가 예.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예, 그다음에 보죠, 예. 추락의 의미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 예, 예, 예. 그게 좀 지금 예, 우리 신문지상이나 예. TV 방송에 나오는 것 보면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냐 연착륙하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예, 예. 경착륙, 연착륙은 제 책에서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비판을 했어요. 아. 왜냐하면 경착륙이나 연착륙이라는 건 순환적인 의미가 있어요. 경착륙을 했다가도 예. 나중에 경기가 도와지면 다시 올라갈 수도 아. 있고 연착륙은 잠깐 멈췄다가 예. 무슨 자극적인 예. 그 정책을 쓴다든가 예. 부양책을 쓰면 또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걸 전제로 한 용어들이에요, 그 얘기는. 근데 제 책에서 분석한 거는 일단 꺾이면은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다시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아이켄 그린하고 지금 거리대학교의 신관호 박사님,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세 분이 쓴 논문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제가 인용을 했는데, 예. 그분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고속성장을 하다가 일단은 고속성이 꺾인 국가를, 예. 다 분석을 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케이스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꽤 많은, 예. 거의 케이스를 다 분석을 해봤어요. 아. 근데 일단 꺾인 다음에 다시 올라간 국가는 한 국가도 없습니다. 아. 불가능해요. 예외가 없는 거네요. 예외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럼 왜 예외가 없냐 하는 걸 이제 분석을, 예.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평면적인 분석을 했어요. 예. 데이터를 놓고 꺾인 국가가 없다. 여기까지 분석을 했는데 제 책에서는 이제 그 구조적인 이유를 설명을 했죠. 아. 예. 예.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왜곡됐기 때문에, 예. 일단은 꺾인 다음에 이 구조를 바로잡기 전에는, 네네. 못 올라가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를 바로잡는 거는 문제는 대단히 어렵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 예. 우리나라가 지금 교육제도 바로 못 잡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우리가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죠. 정부도 알고, 예. 학부모님도 알고, 예, 예. 대학도 알고 다 안다고요, 예.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선 좀 창의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고, 예. 논리식 교육을 시켜야, 예. 되고, 그다음에 대학 입시에 목을 안 거는, 그렇죠. 그런 사회를, 예. 만들어야 되고, 예.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주입식은 안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예. 뭐 아주 귀가 따갑다고 들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개선이 됩니까? 예. 안 되죠. 그렇죠. 이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아. 예를 들어서, 예. 말씀드리면. 예. 벌써 그런 구조가 얽혀서 이게 얽혀서 문제가 생기면 사실상 해법 찾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군요. 대단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 이거는 시간이.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언제 풀릴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 후보 나오신 분들은 다 그거 공약으로 했더라고요. 또. 왜냐하면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머리가 헷갈린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보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취업적인 문제죠. 그거가 본질이 아니죠. 예. 아까 지금 사회자께 말씀드린 것처럼, 예. 암기식 교육 시키지 말자, 논리식 교육 시키자. 예. 그다음에 대학 입시 자체가 왜 인생을 모든 걸 결판을 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기회가 있고 또, 예.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왜 대학 학벌 하나 가지고, 예. 평생이 결정되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갖고 있는가. 이거 다 우리가 인정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극복이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얽혀 있어요, 여기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게 그게 안 되고, 예.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구조적인 문제의 특징입니다.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 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책에 지금 말씀하신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책에, 네. 보면, 네.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선진국이 된 나라들은 굉장히 천천히,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그렇죠. 아주 높지 않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예, 된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어떤 구조적인 왜곡이 없었다는, 그렇죠. 의미인, 그렇죠. 거죠. 인위적으로 막, 그렇죠. 올리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그렇죠. 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예. 아까 은행에서 돈을 배분한다고 할 때, 예. 서구에서는 은행을 정부가 쥐어틀고 돈을 어디다 주로 한 그런 방법을 쓴 적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은행권에서는 가장 이득이 많은 나는 곳에 돈을 대출해 주거든요. 예, 예. 그게 서비스 산업일 수도 있고 제조업일 수도 있고, 예. 여러 산업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돈이 평균적으로, 예. 10년,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거의 균등하게 배분이 돼요. 아. 자원이. 예, 예. 그러니까 문화 산업도 발달하고, 예.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도, 예. 발달하고 이런 식으로 골고루 발달해요. 예.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경쟁력이 없는 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조업 중에서 노동 집약 산업 같은 거. 그런 거는 암만 해도 지금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는 후진국, 아니 개발도상국에 넘겨줘요. 예. 그걸 은행이 결정해요. 아. 왜냐하면 이득이 안 나기, 예. 때문에 대출을 안 해주면 자동적으로 퇴출이 됩니다. 자기네 공장을 중국에다 갖다 짓든가, 예. 동남아에 갖다 짓든가 하는, 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금융권, 이 시장에서 자동으로 결정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서구의 발전이라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뒤집어서 보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투자 중심으로 됐다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투자가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 예. 시장에 맡겨놓으면 절대로 이득이 없는 투자한테는, 이득이 없는 곳에, 예, 예. 투자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각적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서구에서 일반적으로 투자의 개념은 이득이 수반되는 투자를 금융권에서 계산을 합니다. 아, 정확하게. 예, 예. 근데 물론 그 계산이 실수가 날 때도 있고, 예,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하지만 일단 그 노력을 극대화시키죠.
그래서 이제 투자 규모가 과거 아까 말씀드린 GDP 대비 투자 규모가 미국이 10%에 머무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함부로는 그 투자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투자 못 하니까 투자 중심으로 경제 성장이 안 되니까 성장률이 중국처럼 높일 수는 없죠. 근본적으로. 단지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나 특히 영국이 이제 자본주의 본산으로 보는데 이런 이제 저성장 2% 이내라고 봐야죠. 일반적으로 1.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이런 성장을 거의 300년 이상을 한 거죠. 계속. 중국에 대해서 사실 그러니까 박사님 시각이랑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미 많은 수의 중산층이 중국에 생겼고 그 중산층들이 중국 정부가 그냥 이대로 계속 가주기를 바라는 든든한 우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지원군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주도를 해서 경제를 끌고 갈 수 있고 사회를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라는 이제 의견들도 있는데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득권층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죠. 근데 기득권층 구도가 참 재밌게 돼 있는 게 그건 옛날에 일본, 한국도 그 현상이 있어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죠. 정경 유착이라 그러죠. 짱쩌민 시대, 짱쩌민 총서기 시대에 기업가들을 당에 처음으로 입당을 시켰어요. 획기적인 거죠. 뭐 공산당은 원래 무산 계급의 정당인데 부르주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프롤레타리아가 아닌. 그래서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착을 해요. 그게 부패의 제1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나라랑은 다르게 정치하는 분들 자체의 친인척이 또 비즈니스를 해요. 그게 요새 자꾸 이제 서방 언론에 나오죠. 그렇죠. 뉴욕 타임스 뭐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죠. 보도가 되죠.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이거의 2차 구도예요. 근데 아무튼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해서 기득권층이 좀 굉장히 넓어졌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현 체제를 통해서 돈을 보고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이 체제가 유지됐으면 좋겠다 하는 저변이 과거보다 넓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산층이 늘어나서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그게 일부는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통계를 보면 상당히 그게 그런 게 진단하는 게 좀 어렵게 되는 게 한 가지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주요국 GDP라고 있죠.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근로소득 비중이라고 있어요. 근로소득. 그러니까 근로소득 비중. 근로해서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얻는 수익입니다. 그게 놀랍게도 중국이 8%밖에 안 돼요. GDP에. 근데 더 놀라운 건 미국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미국이 58%입니다. 미국은. 그리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아서 44%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수준이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들이 돈을 모은다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이런 거 말씀드렸죠. 지금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약 3.3배 정도가 납니다. 3.3배. 근데 이거는 지금 공식적인 통계, 유엔에서 나온 통계가 이건데 이거보다 좀 클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나냐면 사회 불평등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니 계수라는 걸로 우리가 들어보셨죠? 평가를 하는데 지니 계수가 지금 현재 0.55로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0.5 5가 넘으면 일단 사회 불안정이 가시화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0.6까지 올라가면 폭동이에요. 그러니까 100% 폭동이 나는 걸로 돼 있죠. 그 결과가 작년, 재작년까지 발표를 하고 이제 더 이상 발표를 못 하는데 1년간 폭동 건수가 18만 건이에요. 무려. 그렇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 하는 건수죠. 그럼 그 폭동 건수가 그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그게 뭔가 이렇게 인계점에 도전했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집에 지금 현재 기득권 계층이 상당히 과거적으로 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하는 거는 좀 이걸 이끌고 가는 거 그거는 지금 통계 수치로 보면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1998년도에요. 상위 10%의 소득 그러니까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의 소득보다 7.3배 많았어요. 7.3배요. 이게 1988년도 통계입니다. 2007년,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5년 전에 통계가 그 7.3배가 23배로 늘어났어요.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중산층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버팀목이 된다 하는 거는 우리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죠. 네. 그렇군요. 네. 이제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뭐 언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했고 이제 시진핑이 새로 이제 국가 중국 지도자로 이제 선출이 되었는데 OX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조화로운 어떤 그 협력의 관계가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던데요. 그 새로운 오바마와 시진핑 시대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가 추락한다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한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걸 아까 무슨 용어라 그랬죠? 오바마 대통령하고 시진핑 무슨 시대? OX 시대라고 시진핑. 말 지어내는 걸 좋아하긴 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OX 시대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G2라는 말이 있죠, G2. 지금. 그러니까 지금 G2가 세계 정상에 미국과 중국이 서 있다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요. 아, 어떤 점에서 받아들이죠? 우선 중국의 능력 자체가 미국과 대등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그렇다고 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 성장이 안 된다고 안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1990년이죠. 90년, 91년 통계를 보면은 일본의 GDP가요. 미국 GDP의 거의 3분의 2까지 쫓아갔어요. 그러다 꺾인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도 일본 경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10년 안에 미국 다 따라간다고 봤어요. 그랬죠. 그래서 역전이 된다고 본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형적으로 지금 중국 GDP가 미국 GDP의 40% 약간 넘어갔다 하는 걸로 어우 그 정도로 크니까 이게 G2 아니냐 하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양적 비교는. 그다음에 G2라는 용어 자체는 미국이 붙여줬어요. 중국이 갖다 사용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은 싫다 그랬어요, 처음에. 왜 우리가 G2냐고. 왜냐하면 미국의 의도를 G2라는 별을 하나 붙여놓고 너네들도 앞으로 국제료를 잘 따르고 좀 공헌을 해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 카드로 봤어요. 중국이. 갈 수 있는 카드로. 카드로 봤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도리어 그거를 거부감을 나타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 G2라는 걸 아예 못을 받기 위해서 전략 경제 대화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렇죠. 두 국가만이 한데. 그러니까 그 대화 제안이 오니까 경제 문제를 다루자는데 그럼 거부할 명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열려요, 그게. 그러다가 그냥 G2가 굳어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에도 G2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현재 양국의 영향력, 그다음에 능력으로 봐서 아직까지 G2를 부른다 하는 거는 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X 시대라 그러셨나요? 근데 OX 시대는 좀 과장인 것 같고요. 미국은 미국에 맞는 정책을 취할 거고 중국은 중국에 맞는 정책을 취하는데 지금 경제 문제 자체는 아주 심각한 건 없어요. 미국에서 정치인들이 말은 이제 뭐 환율 조작국이다, 조정해라, 조작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지금 중국이 수출하는 거, 저가의 상품을 많이 수출하는 거가 통해서도 많이 이득을 봐요.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중국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워낙 싼 물건을 저렴하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폴리적인 정치인들이 일종의 대중을 향한 뭐 프로파간다라고 하나요? 그런 성격이 좀 강하죠. 하지만 군사 문제는 좀 틀립니다. 지금 현재 그 중국이 굴기를 하죠. 얼마나. 그러니까 센카쿠열도 지금 위오다이 섬이라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분쟁이 나고 이어도도 우리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필리핀, 난사군도 저기 베트남, 저기 남쪽까지 전부 다 지금 분쟁이 나와요. 근데 옛날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네들이 대외적으로 민족주의의 바탕을 둔 팽창 의도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팽창 우리 자존심 이거 다 우리 건데. 우리 옛날에 괜히 억울하게 뺏겼다 하는 거를 국민한테 자꾸 선전을 해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정치 구도화가 됐어요, 지금 약간은. 근데 그렇게 구도화되는 건 이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랑 관계가 있는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니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자꾸 약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이데올로기를 찾았어요, 이 사람들이. 대체 이데올로기를 찾은 게 민족주의라고 봅니다. 아, 그럼 내부 단속력이라는 게 크죠.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도 그와 같은 행보를 안 보일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불이 붙으면
중국 민족이 흥분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강경 입장을 꺾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미중 간의 마찰은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당신들 왜 있냐? 예, 예. 옛날에 안 하던 짓을 예. 왜 하느냐?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 예.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대응을 한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의 그 센카쿠 열도 그 영토에 대해서 당신들이 중국이 무슨 행위를 하면 우리는 미일 안보 조약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게 바로 그런 마찰입니다. 예.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선 이상은 넘어오지 마라. 예. 우리는 개입할 수밖에 없다. 아. 이런 식의 이제 마찰, 군사적인 마찰은 크진 않지만 티격태격은 계속 있을 가능성이 아,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한 게 예, 그 예. 중국 경제가 추락한다면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것 같은데 예, 예.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 아까 그거 전에 예. 이제 한 가지 제가 놓친 게 있는데 예, 그거 잠깐 설명하고자 예, 예.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중국이 지금 지도부가 안다 그랬죠 지금 구조 예, 문제를 예, 예. 그래서 최근에 허판이라는 예.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부소장께서 예. 우리나라 신문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죠 이분도 뭐냐면. 앞으로 내수 중심으로 성장을 하겠다. 예. 수출 말고. 예. 그러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시켜주고 예. 사회보장제도를 확장을 하겠다. 그다음에 아주 핵심적인 게 또 예. 나오는데 서비스 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분야를 성장시키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게 다 들어가 있죠. 그러네요.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하려면은 제책에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을 겁니다. 예. 약 3페이지에서 그걸 분석을 해줬는데 예. 이거 어떤 거를 해도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 이걸 하려면은 지금 고도 성장을 꺾어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10% 9%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고 이 세 가지 정책을 취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군요. 모순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순된 걸 지금 제책에서는 거의 오랫동안 그걸 예. 예. 설명을 한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러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가 자꾸 얘기하는 게 레토릭이다. 예. 실천이 불가능한 걸 자꾸 얘기한다라고 제가 비판을 하는 예. 겁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이제 중국 경제가 추락이다 예. 하는 경우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냐. 일단 수출 분야요. 수출 분야는 타격이 있을 수 있죠. 아, 우리나라 예. 수출의 거의 25%가 중국을 향하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계산은 정확히 못하지만 예. 그중에서 어느 정도 수출이 줄어든다 아. 하면 수출에서는 타격이 있죠. 당연히. 예. 그런데 이제 다른 분야를 볼 필요가 있는데 자본 교류가 있어요. 자본 교류.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고도 자본주의 예.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죠. 주로 영미계가 제일 많고요. 예. 그다음에 그밖에 유럽계도 상당히 예. 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돈들이 주식시장, 그다음 채권시장, 보험시장 이런 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에 우리나라 금융위기 비슷한 거를 한번 겪었죠. 이명박 대통령 초기 때. 예. 그래서 한미 통화 스와프하고 예. 이런 거 기억나시죠? 예. 예. 그때 사실상 위기가 거의 닥쳐 왔댔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나니까 예.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꽂았던 단기 자금을 다 빼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위기가 또 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통화 스와프 이런 걸 통해서 막았죠.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그게 없어요. 지금 아, 우리나라에 우리한테 직접 투자할 거나 이런, 자본 예. 투자한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아마 그럼. 중국 경제 때문에 우리가 자본 투자 부분, 예. 금융산업에서의 타격은 안 받을 겁니다. 아, 생각보다 예. 충격이 약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수출에서 타격은 있는데 예. 수출에서 타격은 뭐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정책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국가인데 예, 예. 여태까지 극복해오지 않았습니까? 아. 또 이제 극복을 해야겠죠. 아, 그렇군요. 오늘 그 중국 경제의 앞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